보통 경기 시작 전 언제쯤 출근하셔야 돼? 경기 시작이요? 아니면 운동 시작이요? 어, 운동 시작으로. 아, 나 경기 시작 기준으로 했어요. 6시 반이면 한 12시 출근하니까 알아서 계산해서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낮 경기는 조금 늦게, 조금 더 늦게 출근하는 것 같은데.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어제요? 네, 승리에 취해서 꿀잠을 잤습니다. 저는 잠이 많아서 이제 홈에서는 좀 작게 자고 원정 가면 한 진짜 한 11시간? 10시간씩 자는 것 같아요. 출근길 루틴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면? 출근길 루틴? 예. 스타벅스 들려요. 돌체 콜드브루. 벤티 아니면 그란데? 그란데. 확실해요 저는. 주로 노래만 듣고 가시는 거예요? 네, 거의. 지금은 약간 루틴처럼 또 하나 생겼죠.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브레이브걸스 운전만해를 듣고 도착할 때쯤 롤린을 들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그런가 뭐 밥 먹이고 안고 있고 트름시키고 이게 계속 반복이니까 저는 많이 안 보니까 뭐 경기 끝나고 잠깐 뭐 한 2시간? 3시간? 많이 봐야 보고 와이프 혼자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에 속고 계신 거예요. 엄청 울어요 밤에. 밤만 되면 울어요. 낮에는 잘 안 우는데 밤에 많이 울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가구 조립하기 중에서 뭐가 더 힘들었는지? 가구 조립. 아. 평소 그런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뭐 하는 건 좋아하는데 네. 아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한 3시간 동안 졸업하느라고 뭐 그렇게 조립하고 뭐 잘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은 하는데 그 인형은 진짜 한 요만하나? 근데 진짜 이제 거의 다 만들어져서 나오고 이제 뭐 그냥 그린 상태에서 자르고 거기다 이제 이 바느질만 하면 되니까 이 일정하게만 계속 똑같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아 그 기저귀 교환대는 와 설명도 영어 못하는데 영어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림만 보고 맞춰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거는. 뭐 선수들은 딱히 그렇게 막 크게 걱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선수단 분위기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 어느 시즌보다 선수들도 시즌 들어가기 전에 기대를 많이 하고 들어가기도 했고 막 이랬는데 선수들끼리 오히려 좀 고참 형들이 원석이 형이나 민호 형이 우리도 세레머니를 만들자 막 이렇게 하면서 연패에 대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좀 갔는데 일단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했죠. 또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좀 홈에 오기 전에 연패를 끊고 오고 싶었는데 다행히 또 잠실 마지막 경기에서 또 좋은 경기 저의 또 좋은 활약으로 인해서 뭐 연패를 끊고 와서 이렇게 또 3연승하고 막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는 좀 제일이 형만 오고 또 다른 부상자들만 안 생긴다고 하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뭐 선수들이 뭐 승환이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정에 이제 상금을 걸었어요. 선수단끼리 내고 싶은 사람 해가지고 선수단 단톡방에 상금 받을 거면 올려라 해가지고 응모를 다 한 거예요. 한 열 직원 현장 직원들까지 되는 사람 상금 준다 해가지고 한 4개 정도의 후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투표를 제가 이제 진행을 했죠. 익명 투표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현준이 형 아이디어가 자승사자의 아이디어가 원래 이게 현준이 형 후보에 없었거든요. 제가 후보 등록을 딱 했는데 현준이 형한테 개인톡이 오는 거예요. 이거 왜 지금 하는 거야? 내일까지 아니냐? 그래서 아 현준이 형 있으면 주세요. 그날 이제 고척에서 리베라로 이동하는 날이었거든요. 서울로. 그래서 이제 버스 안에서 투표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제 현준이 형이 자기 그 좋은 게 있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치고 들어와서 딱 현준이 형께 거의 압도적으로 당첨이 됐죠. 이게 특별히 좀 신경을 쓴 것도 있어요. 항상 시즌 초반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항상 제가 좀 팀에 도움이 돼야 이제 팀 성적도 올라가고 할 텐데 너무 이게 제가
초반에 안 좋고 같이 팀 성적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를 올 시즌은 좀 빨리 준비를 했고 뭐 그러고 작년부터 이제 타격 이런 게 좀 정립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루틴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타석에서 편하게 치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은 날이 있겠죠. 이제 그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루틴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즌 초반에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구 잘할 때? 올 시즌 첫 홈런 몇 번 돌려봤다?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돌려본 거는 몇 번 안 되는데 인스타에 이제 팬분들이 제 이름을 태그해서 이제 그 홈런 딱 장면만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건 좀 많이 봤죠. 그거는 이제 짧게 짧게 계속 이제 치고 뭐 도는 장면 뭐 이런 것만 해주시니까 그런 거는 막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걸로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그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잠실에서 시범 경기 할 때 켈리 거 홈런 쳤을 때 제가 빠돈은 원래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빠돈이 멋있어갖고 그때 약간 자기 애가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 빠돈 보고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애기 태어나기 전에는 와이프랑 뭐 드라이브 가거나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저는 좀 말하면서 푸는 것 같아요. 후배들하고 뭐 얘기하고 뭐 와이프하고 얘기하고 뭐 말하면서 좀 푸는 것 같아요. 시간 제한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주제가 있다면 제 매력이요? 내 매력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렵네. 매력 모르겠어요. 에이, 키 큰 건 아니죠. 자욱이 정도 커야 큰 거지. 에이, 그게 무슨 매력이에요. 내가 커피를 산다 이런 게 매력이지. 뭐 드실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하고요. 그란데요. 그란데? 벤티? 그리고 돌체 콜드블루 그란데 사이즈, 아이스 카페라떼 그란데 사이즈. 스타벅스 닉네임? 따봉이. 그 전에 해민. 그냥 해민? 네, 해민. 근데 여기 좀 좁아요, 나갈 때. 저도 힐 한번 긁어먹었거든요.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운전면허는 언제 따졌어요? 스무 살 때. 첫 차는 뭐였어요? 쿠폰 7일 남은 거 있는데 쓸까요? 아니요. 원 플러스 원 쿠폰도 있어요. 네, 나중에 쓸게요. 네? 뭐라고요? 첫 차는 뭐였어요? 캐리어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냥 주세요. 네. 오, 티키타카 좋네. 이거 대박이야. 첫 차? 스포티지. 딱 숙소에서 나오고 바로 첫 차.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뭐예요? 돌체 콜드블루.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여기다 꽂으면 돼요. 말 걸지 마세요. 여기 나갈 때 집중해야 되니까. 3일 잠 못 자기 vs 5일 머리 안 감기. 5일 머리 안 감기. 왜요? 저 아까 말했잖아요. 잠 많아가지고 머리 안 감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 본 적 있어요? 5일 머리 안 감기? 아, 5일은 아니고 3일? 어릴 때는 3일 정도는 안 감았던 것 같아요. 막 대학교 때 이제 휴가 주고 이러면은 집에 안 나갈 때는 머리 안 감고 그냥. 저 더러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안 그래요. 저녁 경기.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계속 저녁 경기 하면 저녁 경기가 난 것 같고 낮 경기만 계속하면 낮 경기가 난 것 같은데 이제 막 저녁 경기 했다 낮 경기 했다 막 이러면은 차라리 저녁 경기가 낫죠. 잠을 오래 잘 수 있으니까. 이든이 태어났을 때 태몽 네. 같은 거 누가 혹시 누가 껐나요? 와이프가 껐다고. 저도 껐는데 예. 와이프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사자가 막 와이프한테 뛰어왔다 그랬나? 그래서 그 사자가 집으로 같이 들어왔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자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가? 재밌는 거? 요즘은 막 승규랑 지찬이랑 카트라이더, 모바일 카트라이더 하기도 하고 뭐 모여서 그냥 간식 먹으면서 간식 먹고 모바일 카트라이더 하고 뭐 승규가 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왜요? 에? 라카도 또 제 옆으로 옮겼어요. 미쳐볼. 에? 아니, 라카가 이제 비니까 이제 원래 시범 경기 때는 선수들이 많아갖고
지찬이랑 승규가 어리니까 이제 딱히 락카가 없었었는데 이제 선수들이 내려가면서 엔트리가 딱 확정이 되면서 제 옆을 락카가 비었거든요. 갑자기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걸 되게 많이 물어보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전날, 전전날이구나. 아. 강백호 타고 슬라이딩, 다이빙 했는데 놓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저한테 이제 핸드폰에서 녹화할 수 있잖아요. 네. 그 경기 영상이나 뭐 자기 핸드폰 화면을 그 녹화해서 저한테 보내요. 이번에는 좀 돌아갔죠? 뭐 이렇게 물어보고 처음엔 무시했다가 그러면 그냥 무시하거든요. 근데 계속 물어봐요. 형 아까 돌아갔 뭐 영상 보셨어요? 막 돌아갔죠? 막 이러면은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뭐 돌아간 거보다 뭐 스타트가 좀 늦었던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스타트하는 법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귀찮게 하는데 말은 뭐 귀찮게 한다고 하지만 되게 좀 기특하죠. 이게 어린 선수가 저는 이제 옛날에 어릴 때 1군에 올라왔을 때 정말 잘하는 형들이 많았거든요. 뭐 성민이 형, 형우 형, 뭐 지금 박한희 코치님, 뭐 이승엽 선배님, 뭐 태인이 형 뭐 이렇게 많았지만 정말 질문을 저는 못했어요. 그럴 용기가 없었는데 제가 편하게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게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전 좀 기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뭐 말은 귀찮다고 하고 막 야 귀찮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되게 저도 뿌듯하기도 하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저도 뿌듯하기도 하고 이래서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고. 근데 어린 선수들이 결국은 라이온즈의 미래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좀 이런 팀에 대한 관심, 애정 이런 게 있어야 저는 팀이 더 강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금 더 어린 선수들한테 질문도 하고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뭐 혹시 개선해 나가야 될 건 없는지 경기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물어보려고 하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죠. 뭐 없냐, 뭐 2군 선수들 의견은 어떻냐. 그래도 숙소 생활을 하니까 2군 선수들하고 그런 선수들은 좀 더 편하게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이런 건 내가 조금 더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2군 선수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딱히 그냥 옛날 같았으면 되게 많이 신경을 썼을 것 같거든요.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오, 내가 3번 타자? 뭐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좀 낯설기도 하고 오, 내가 3번 타자 7? 그거 그런 그 정도의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어차피 경기에 들어가면 타석에 들어가는 거는 똑같이 거의 한 시합하면 한 4타석 들어가거든요. 근데 똑같은 뭐 3번 타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주어진 내 타석 중 한 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석에 임하는 것 같아요. 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엄청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동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제가 코칭 스텝이나 프론트에 얘기를 한다 하거나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주장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 또 뭘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팀이 강해지려면 제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또 돌아요? 계속 돌아요? 아, 됐어요. 끝났어요. 왜? 더 돌아, 더 돌아. 더 돌아, 계속 돌아요. 오늘 운동 자율 운동인데 계속 돌아, 계속 찍어놔 그냥. 아, 출근 자유롭고. 낮 경기하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이제 뭐 멀리서 이동하고 다음날 야간 게임이거나 이러면은 이제 오, 뭐야 이거? 새. 오, 새가 있네? 날라갔다. 승리의 새네. 항상 약간 좀 빨리 오면 좀 앞쪽이 되는데 네. 앞쪽에 지금 자리가 선점돼 있어서 대부분 출근했다는 거죠. 그렇죠.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다는 거죠.
36.5도요. 감사합니다. 퇴근길 같이 동행이면 어떠세요? 퇴근길? 네. 출근길? 아, 출근길. 벌써 퇴근시켜. 퇴근하고 오, 출근길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뭐라 하지? TV에서 보던 예능 찍는 그런 느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성쌤. 약간 진짜 리얼 예능. 제가 TV에서 보던 막 전찬임 씨 그런 느낌? 뭐 제가 운전하고 오긴 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마이크 가져가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